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경건 씨 작년에 수상 소감에서 네. 그 상 탈 줄은 몰랐는데 옷은 차려입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무슨 상을 좀 노리시고 오신 느낌인데. 아, 오늘은 상을 노렸다기보다는 은갈치. 네. 네. 이 뮤지컬계 아이돌 조정석 씨와 함께 시상을 한다고 해서 좀 차려입었습니다. 예, 31살 조정석입니다. 제16회 한국 뮤지컬 대상 인기 스타상. 김준수, 정선아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 스타상은 뮤지컬 팬 여러분들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되는 상으로 다른 어떤 상보다 배우에게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수, 정선아 씨는 모차르트에서 각각 모차르트 역과 콘스탄체 역으로 연기 호흡을 맞췄는데요. 특히 오늘 김준수 씨는 신인상에 이어서 인기 스타상까지 2관왕의 주인공이 될 영예를 안았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또 두 번째 상을 주셔서 너무나 못될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드리고요. 그건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이 주신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상을 받는 거에 정말 부끄럼 없이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이번에는 인기상을 정말 생각을 못하고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네,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는 처음으로 받는 상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모차르트를 통해서 이 상을 받은 거라서 더 기쁘고 우리 같이 했던 배우들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유희성 감독님 음악 감독님 우리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 혜선 언니, 또 경미 선생님, 영숙 언니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기상 그 어느 상보다도 기분 좋은 상이 아닐까 싶은데 네. 트랜스 준비했습니다. 음악 천재 볼프강 모차르트. 두렵지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남녀 신인상 부분 올해는 어떤 분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먼저 남우 신인상 후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빌리에트의 김세영, 이지명, 임선우, 정진호. 모차르트의 김준수, 서편제의 김태훈, 모차르트의 박은태, 오페라 유령의 정상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와. 네. 남우 신인상 공동 수상입니다. 모차르트의 김준수, 빌리 엘리어트의 김세영, 이지명, 임선우, 정진호님. 네,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이 공동 수상하셨습니다. 모차르트의 김준수 씨. 다소 동방신기로 달려진 김준수 씨는 뮤지컬 데뷔작인 모차르트에서 천재 음악가 볼프강 모차르트 역을 맡으며 안정적이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펼쳐 남우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빌리엘트의 김세용, 이지명, 임선우, 정진호 군 4차에 걸친 오디션을 통해 200-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 1대 빌리역 캐스팅 내부는 뛰어난 재능과 집중력으로 빌리역을 완벽하게 소환해내며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김준수 씨 축하드립니다.
네, 김세용 군, 이지명 군, 임선호 군, 정진호 군 나머지 신인상 공동 수상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남자 신인상 수상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진 배우가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EMK 대표님, 엄효원 대표님과 그리고 또 김준 이사님과 그리고 유희성 연출님 그리고 뭐 수많은 정말 모차르트 최고의 배우분들과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또 아무것도 정말 뮤지컬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초짜인 저에게 정말 많은 뮤지컬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정말 저에게 좀 많이 알려주셨던 또 은태영에게도 너무나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초연 같이 했던 또 이성주 음악 감독님과 또 같이 뮤지컬 콘서트 도와주셨던 김문정 음악 감독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루베이 할아버지도 감사드려요. 예. 네, 계속해서 여자 신인상 발표하겠습니다.